안녕. 오늘 영상은요, 반년 만에 돌아온 What's in my bag 영상이에요. 제가 요즘 정말 잘 들고 있는 이 백부터, 그리고 또 제가 한 보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잘 들고 다니는 데일리 꿀템까지 싹 다 보여드릴게요. 다만 몇 가지 제품은 제가 워낙에 소나무 취향인지라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과 겹치는 아이템들이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새로운 제품들, 새로 바꾼 아이템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이 백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이거는 폴렌느의 통카 백이고요. 색상은 토프 컬러입니다. 약간의 반달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푹 꺼진 이 디자인이 일반 저희들이 많이 봤던 크로스백과는 약간의 그런 독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워낙 무난해서 좀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고 또 캐주얼과도 그렇게 튀지 않는 컬러라서 좀 사계절 내내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컬러지 않나 싶더라고요. 끈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펀치가 뚫려 있어요. 대신 조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퍼 형태로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는 거라서 열고 닫을 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이 가방은 깊긴 한데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품들을 낱개로만 갖고 다니지 큰 파우치라던가 파우치 여러 개를 수납하기에는 조금 통로가 좁아서 그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물건을 엄청 많이 챙겨 나가야 되는 그런 날을 제외하고 엔간한 소지품들, 작은 소지품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거의 데일리백으론 얘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 짠!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다뤘던지라 영상 링크를 여기에다가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름 따끈따끈한 최근에 바꿨던 디올의 새들 지갑 피오니 컬러고요. 안에는 이렇게 적당히 수납 공간이 다 들어있어서 아주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저희가 워낙에 최근까지 보라 컬러에 빠져서 뭐 제 옷도 파스텔 보라, 제 손톱도 약간 더더욱 죽은 보라 갈색? 그다음에 요것도,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템에도 보라색이 아마 있을 거예요. 2개월째 쓰고 있는데 컬러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져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컬러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아무 따 바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갑과 동시에 새해가 되면서 핸드폰도 바꿨는데요. 이거는 아이폰 14 프로고요. 제가 거울 셀피 찍어서 올렸더니 이거 핸드폰 케이스를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세실 앤 세드릭이라고 여기 신당동 쪽에 아주 요즘 핫한 그런 소품샵 하나가 생겼는데 갔는데 저는 완전 눈에 이게 빡 꽂힌 거예요. 케이스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좀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잖아요. 세실 앤 세드릭에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시그니처 그림들이 많거든요. 이런 그립톡 같은 것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일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좀 조합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감성 있고 귀여워서 이것도 한 바꾼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에 대고 이렇게 찰칵찰칵 찍는 거죠. 현재 저의 배경 화면은 요겁니다. 그리고 차키. 요거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서 휘리릭 지나가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또 한 번 보여드렸던 영양제 군단들. 제가 그때 요렇게 비타밤이랑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 요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실제로 요 글로이는 밤에 항상 자기 전에 콜라겐 마셔주고 있고요. 요소몰은 최근에 선물이 한 박스 들어와서 이 비타밤과 함께 그냥 원할 때 골라가면서 먹고 있고 그리고 요 스틱으로 된 유산균도 생각날 때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거의 한 3주째 열 몸 만들기 프로젝트 중이거든요. 살을 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살 빼는 것보다 진짜 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도 군살이 많이 붙고 제가 최근에 또 최대 몸무게 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운동 매일매일 거의 하고 PT 받고 개인 운동 유산소 하고 식단도 거의 다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영양제도 일부러 더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것도 저번 What's in my bag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리고 영양제가 나온 김에 제가 요즘에 물에 타 마시고 있는 콤부차 이것도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콤부차 두 종류를 먹고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제가
페이보릿 영상인가? 올리브영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티젠의 레몬 맛 요거랑 그리고 이거는 뷰니스 콤부차의 자몽 맛 요렇게 두 개 그냥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어요. 요 콤부차를 어디다 타 마시냐면 짠! 너무 예쁘죠? 이것도 또 보라색이야. 이거는 헤이의 텀블러인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컬러에 반해가지고 샀던 텀블러예요. 얘는 지금 산 지 한 1년 정도 된 텀블러인데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 보온과 보냉 효과가 아주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텀블러의 모양인데 얘가 되게 뚱뚱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딱 반밖에 안 잡힐 정도로 되게 뚱뚱해서 이런 일반 차의 그 컵홀더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가 너무 예뻐서 얘는 한 겨울, 한 여름에는 되게 되게 잘 쓰는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어쨌든 카페인을 거의 섭취를 안 하려고 노력 중이라 여기에 물 가득 채워서 요 콤부차 한 포씩 타서 마시고 있어요. 저는 워낙에 물을 너무 안 마셨던 사람이고 인바디 제도 항상 수분이 왕왕 부족으로 나와요. 근데 또 그냥 맹물을 못 마시겠고 그래서 콤부차를 타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맛있어서 꿀꺽꿀꺽 잘 넘어가고 우선 찬물에 콤부차 타서 마시면 정말 맛있게 마실만해요. 근데 이게 보면 음용구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유산소 열심히 뛰고 걷고 할 때 마시다가는 대참사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평소에만 갖고 다니고 운동할 때는 빨대가 딸려있는 텀블러를 따로 갖고 다니는데 제가 만약에 조만간 왓츠인마이 운동백 영상을 찍게 되면 운동용으로 갖고 다니는 텀블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짠! 소중한 에어맥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케이스를 항상 갖고 다니고 또 여기에 혹시 몰라서 샤론식스의 이 케이스도 껴놨어요. 이 케이스를 안 끼워두면 스크래치가 너무너무 잘 난다고 꼭 진짜 투명 케이스라도 끼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딱 끼고 카페에서 편집하고 운동할 때 열심히 뛰고 뭐 걸어다닐 때 음악 듣고 핸드폰 하고 이러는 거죠. 제가 이 에어맥스 살짝 쿵 페이보릿에서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뭐 노이즈 캔슬링 기가 막히고 음질도 정말 좋은 편이고요. 썼을 때 귀 안 아프고 다 편해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는 정말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딱 유산소를 하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저한테는 딱 그 마지노선이라서 그냥 유산소 할 때 좋아하는 예능이나 드라마 틀어놓고 유산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얘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비싸긴 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그 비싼 값어치를 할 만큼 장점이 많아서 앞으로도 몇 년간은 아마 진짜 주구장창 쓰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짠! 요거는 아이워크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거 아주 물건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 위에 캡을 딸깍 빼면 이 폰과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나오고 그냥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뿅 하고 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 진짜 보조배터리가 너무 컴팩트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이워크는 길게 외출하는 날이나 여행 갈 때 그래서 하루 종일 사진 많이 찍고 뭐 지도 보고 핸드폰 쓸 일 많을 때 그럴 때 완전 여행용으로도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자 다음은 짠! 요거 뷰티 제품이 들어있는 저의 파우치예요. 요거는 29cm에서 막 파우치를 구경하다가 눈에 딱 들어온 브랜드인데 클램이라는 브랜드고요. 약간 파스텔스러우면서도 살짝 톤 다운된 이런 컬러 아주 예쁘단 말이지.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스웨이드 질감으로 아주 부들부들해서 뭔가 이렇게 감촉도 되게 좋고요. 파우치 안을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이것도 지금 벌써 두 통째 쓰고 있고요. 워낙에 건성 김미연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제가 코 옆이 너무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더 많이 뿌려주느라 이 스프레이 세럼 하나는 꼭 챙겨 다니고요. 여분의 생리대 하나 이거는 수정용으로 정말 정말 잘 쓰는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 21호 쓰고 있고요. 이건 제가 3통 정도 샀었는데 이거는 소울의 에버 모이스트 립밤이고요. 제가 이거는 파우치 하나, 거실 하나, 그 다음에 화장대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화장대 건 이미 다 썼고 지금 이거도 거의 끝에 조금밖에 안 남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재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플럼핑 효과가 있고 좀 나가서 수정 화장하기 전에 가볍지만 제대로 수분을 보충하기에는 되게 되게 좋아서 그래서 이거는 입술 주름 조금 많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수시로 립밤을 조금 챙겨 바르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촉촉이 아이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애프터블로우의 퍼퓸 핸드크림 3번 파우더리 로즈예요. 우선 패키지가 아주 감성적이고 특히 이 뚜껑. 뭔가 흔히 보지 못하는 이런 뚜껑, 캡. 아주 칭찬해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제가 여전히 베이직 핸드크림 뭐 차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잘 쓰고 있는데 또 보여드리면 세 번째 보여드리는 거라서 일부러 한 2주 전부터 얘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꽤나 많은 양의 핸드크림을 발라볼게요. 근데 얘가 진짜 손에 번들거리는 느낌, 뭐 오일리한 느낌 하나 없이 수분은 제대로 보충해주면서 또 마무리감은 아주 산뜻해. 그래서 손에 보면 그 기름진 느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도 수분감 정도 올라온 느낌이지 이렇게 번지르르 기름 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무리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핸드크림 이름 자체가 파우더리 로즈인 만큼 아주 기분 좋은 은은한 그런 꽃비누 향이 나요. 아주 감성도 챙기면서 향도 챙기고 제형도 싹 다 챙긴. 요즘에 이 애프터블로우 아주 아주 잘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빠질 수 없는 제가 꼭 갖고 다니는 뷰러. 그리고 이건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리펜스 크리미 핑크. 이거는 그냥 아무 따 챙겨 다니고요. 진짜 이거 없이 어떻게 오버립하고 다녀나 몰라. 제가 요즘 또 완전 꽂힌 오늘도 바르고 온 이 립 조합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어뮤즈 젤피 틴트 복숭아 젤리. 지금 말을 좀 많이 해서 살짝 광택감이 날아갔는데 지금 다시 바르니까 이 겉에 쪽에 다시 또 통통하게 입술이 올라왔죠. 이걸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리고 이거 어퓨 과즙팡 틴트 대추 발라도 예뻐. 이건 경선 언니 추천으로 제가 사봤는데 아 물론 컬러도 예쁜데요. 얘는 진짜 찐득하게 입술 위에 올렸을 때 광택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입술만 보면 이런 느낌. 이 반짝거리는 거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요즘에 이거 바르는데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하면 파우치는 끝. 겉에서 보면 파우치가 되게 쪼만해 보이는데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도 약간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 그래도 운동용 가방에도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곧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요거는 이클립스의 페퍼민트야. 뭐 이거 너무 유명해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뭐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당이 많이 들어간 그런 사탕은 안 먹기 위해서 이렇게 무설탕 캔디를 먹고요.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입이 조금 찝찝할 때는 사실 테라브레스를 하는데 테라브레스 또 갖고 오면 진짜 너무 N번째인 것 같아서 그것도 뺐어요. 근데 항상 갖고 다니고요. 대신 그거 대신에 이런 이클립스 민트향 먹으면 입안이 상쾌해지니까 차에도 갖고 다니고 파우치에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먹어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Watch My Back 영상 싹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의 찐찐찐찐 데일리템이고 뭐 하나 살 때도 다 영상을 생각하고 묵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제품만 엄선해서 가지고 오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